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3.5%로 유지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보다 내수가 나빠지면서 이 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졌지만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독립성이 유지되는 한국은행을 향해 아쉽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먼저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똑같은 금리가 유지된 건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놨는데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4%로 제시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영향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내수가 불안한데도 금리 인하보다 동결을 택한 건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가계빚 영향입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오르며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각종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가계빚이 빠르게 늘자 금융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빚내서 집 사려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연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거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만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4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명 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하는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인 만큼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금리를 내리라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최근 정부가 내놨던 집값 잡지 정책들과는 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데다 하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춰잡을 정도로 내수가 불안한 만큼 금리를 내릴 요건이 갖춰졌단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경기 침체와 내수 진작에 대응해야 할 하은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썼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압박은 몇 달 사이 본격화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두 달 전에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걸 두고 한은의 독립적인 권한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여하는 열석 발언권이 부활하면서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볼 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잇따라 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이는 수도권 대출 규제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은 지 6년 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최근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집을 한 10팀이 하루에 보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얼마 더 주겠다는 매수자도 있고 걷어들이시는 분도 꽤 있고. 집주인이 이 가격에는 안 팔겠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 빚을 끌어다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2분기 가계빚은 1,89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을 사며 빚을 내는 주택담보대출은 한 분기 사이 16조 원 급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겨냥한 핀셋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가상의 금리를 더해 빚을 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5,600만 원 줄어듭니다. 비수도권보다 대출을 더 죄는 겁니다. 다만 애초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두 달 유예한 만큼 때를 놓쳤단 비판도 나옵니다. 돈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그런 시그널을 빨리 이제 줬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전세도 포함시켜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것도 변수인데 정부는 추가 대책도 고심 중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